이어서 오 전장 상승과 하락 특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하나투자증권 송도 IF 이지점의 이대희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야기를 들어본 이 원화 강세,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자동차주도에 최근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제히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하는지 다른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금일 상승장 첫 번째 종목은 6천원 오른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 25만 9천원 기록하면서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낙폭가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금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와 달러 환율 하락 부담으로 인한 완성차들의 부진이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업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현대모비스는 1월 들어서만 약 15%가량의 주가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율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25만원에서 주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에 성공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낙폭이 과대했고 가격적 측면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에 투자 심리가 기우는 듯한 모습입니다. 금일 상승으로 5일선 탈환에 성공한다면 단기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상승 특징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입니다. 현재까지 450원 상승한 14,7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로 중국 관련주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직 하우스 또한 중국 시장의 수요 기대감으로 금일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베이직하우스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매장 효율성 개선과 판관비 정상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8%가량 증가한 2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고, 이와 같은 실적은 올해에도 무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춘절이 2월에 있어 춘절 수요 기대감이 모아지며 올해 중국 법인이 실적 개선세 또한 기대되는 베이직하우스는 최근 주가 상승으로 차익 매물이 부담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1차 5일선, 2차 21선을 지지선으로 상승 추세 확인하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또 시장이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큰 상황입니다. 하락 특징주 태양광주 먼저 알아볼 텐데,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소식으로 인해서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온 태양광주. 하지만 또 역시나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OCI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OCI 현재까지 7,000원 하락한 18만 4,5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뒤쪽으로 갈수록 낙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 기대감으로 그간 상승세 이어오던 OCI는 무역 마찰로 인한 실적 개선 지연 우려로 금일은 약세 시현 중입니다. 올 상반기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그리고 EU산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반보조금 예비 판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역 마찰로 인한 제품 가격 및 수요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적으로도 19만 원 선에서는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으로 장기간 주가 손실 중이었던 분들의 손절 매물이나 바닥에서 매수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높으므로 일단 한발 물러서셨다가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거나 불확실성이 향후 해소된 후에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보다 유효해 보이겠습니다. 마지막 하락 특징 종목은 CJ ENM입니다. 현재 100원 하락한 3만 5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소니에서 제기된 넷마블 게임인 다 함께 차차차에 대한 표절 시비에 금일 약세 출발하였다가 지금은 약세폭 줄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니에서는 다 함께 차차차가 자사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인 플레이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와 함께 게임 서비스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넷마블 측에서는 다 함께 차차차는 레이싱 게임에 범용화된 기술적 요소가 담겨져 있기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면밀히 검토해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화 타워의 흥행과 기대작으로 베를린으로 인한 영화 사업의 기대감과 함께 차차차의 성공으로 모바일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던 CJ ENM은
이번 악재로 인해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경계해야 하므로 향후 추이를 확인하며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투자증권 송도 IF 이지 지점의 이대희 과장과 함께 상승과 하락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